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 3셀을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도서라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도서 파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판매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도서 분류 더블 클릭, 출판일 더블 클릭, 그 다음 정가 더블 클릭, 판매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도서 분류와 출판일과 정가 판매량. 오른쪽에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따로 필터에서 조건을 넣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요. 도서 분류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출판일은 행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갑에다가 정가와 판매량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참조해서 이제 작업을 하셨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이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출판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출판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가시고요. 데이터가 연 단위로 그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월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연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스타일 보통 14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쪽에 있는 자동 서식이 아니네요. 피벗 스타일이니까요.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 피벗 스타일 테이블의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에 가셔서 14번을 찾습니다. 14번 선택하시고요. 선택했는데 제시된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에다가 배치하신다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네 번째, 도서 분류가 가정과 생활. 도서 분류에 가서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하는데 여러 개 항목 선택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모두를 클릭하셔서 모두 체크된 거를 해제. 첫 번째 가정과 생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만 선택하겠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중 항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정과 생활과 기타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 형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봤더니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쭉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쉼표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의 매크로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비어 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보통 데이터 통합 문제를 구할 때는 표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각각 영역을 추가해서 구했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표 하나에 지역이 아시아가 하나, 둘, 세개 정도 있네요. 그 다음 아메리카, 그래서 지역별, 그 다음 연도별에 해당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2부터 D17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국가명은 추출하지는 않고 지역하고 연도만을 추출할 거니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에 가셔서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 영역에 오셔서 A3부터 F14까지 영역을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A3부터 F14까지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의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지역별 중복된 데이터는 하나씩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평균이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값을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셔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보시면 배지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위치는 F17부터 F17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 H19까지 배치합니다. 다음 텍스트를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신 다음 평균 통합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합 문제와 좀 다른 거는요. 범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영역 하나로 데이터 통합을 한다는 거. 그래서 A3부터 F14까지만 선택하시고 추가하셔가지고요. 데이터 통합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통합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림은요, 연도별 공공도서관에 범례를 봤더니 한 1간당 인구수,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수, 그래서 연도별 A3부터 B8까지, 그 다음에 D3부터 D8까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물론 현재 데이터에서 국민 총 인구만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갖고 A3부터 D8까지 되어 있는데 국민 총 인구는 저희는 차트로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이 부분만 선택하시고 제거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문제 제시된 내용만 차트로 표시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는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기존 데이터 범위를 지우고 연도부터 A3부터 B8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8에서 범위를 넣어가지고도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는 공공도서관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네, 공공도서관 수가 파란색 푸른 계열 물론 아까 계열 하나 삭제하면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막대, 작은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선택이 안 되신다면 레이아웃에 가셔서 우리 위쪽에서 계열 공공 도서관 수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자인에 가셔서요.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가지고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보조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 체크하시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우리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연도별 공공 도서관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축 제목도 왼쪽 Y축과 보조 Y축이 있습니다.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 가셔가지고요. 인구수라고 입력하시고 축 제목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 제목에 도서관 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일간당 인구수 계열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아래쪽에 표시가 되네요. 꺾은 선형이 아니죠. 막대를 선택해야 되죠. 이럴 때는 표시된 값은 지우시고요. 막대 그래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자, 붉은색,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범례 위치를 아래쪽에다가 표시하겠다. 범례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테두리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주어진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 작성된 차트 그림 비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작성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에 가신 다음에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에 이름은 도서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점 보여주세요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폼 초기화 작업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프로젝트의 폼에 가셔가지고요.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연결하실 데이터는 ls 도서 분류에다가 row 소스는 i부터 i11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까지 작업이 되셨는데 1번과 2번이 맞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신 다음에 도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폼이 나왔고요. 도서 분류에 갔더니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도서명, 저자, 출판일, 페이지수, 정가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기준 셀을 A4셀이 되겠죠. A4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없습니다. 위에 도서 등록은 한 줄이 띄어진 상태에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의 개수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5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연결되지 않은 삼행과 하나를 추가해서 플러스 4가 될것 같고요. 이제 행의 개수 카운트하는 거는 더하기 4. 그다음 도서 분류는 A열이니까 1번, 도서명은 2번, 저자 3번, 4번, 5번, 6번 열의 위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는 또 작업을 하고 나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을 한번 닫아 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갑니다. 개체에서요. 등록 버튼, CMD 등록 선택하시고 오른쪽 프로시저에서 클릭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i는 레인지, 아까 A4셀을 기준으로 해서요,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고요, 플러스 4, 연결되지 않는 위쪽에 3개 행과, 그 다음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더해서 플러스 4를 했습니다. 그 다음, Sales, i, 1에다가, A열에다가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i,2에다가는 txt 도서명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이 컨트롤 이름은 폼을 선택하시고요. 각각을 클릭해 보시면요. 왼쪽에 속성창을 통해서 선택한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친절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창 언급이 없다면 이제 먼저 속성에 가서 이름을 확인하셔갖고 종이에다 메모해 놓으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 셀즈 i,3은요 txt 저자라고 입력된 값을 넣겠습니다. i,4는 txt 출판일. 그다음 셀즈 i,5는 txt 페이지 수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숫자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value라고 넣어주시고요. 셀즈 i,6은 정가죠. txt 정가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항상 문제 출제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 봤더니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시트에 입력되도록 하시오. 단 이제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리스트 인덱스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하면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값을 저장할 변수 하나, 우리 앞에서 보통 조회할 때 사용했던, 조회할 때 뭐 참조하는 표의 행의 위치를 기억한 iRow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lst 도서 분류에서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 값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iRow라는 변수의 값은 선택한 값이 기억이 되어 있고요. 이 변수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와서요, 도서 분류에 선택한 값을 입력해 주는 거 외에는 따로 사용이 될 게 없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셀즈 i,1 A열에 도서 분류를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용 한번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구한 값을 리스트 속성에다 넣어 주셔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lst 도서 분류 뒤에다 가셔서요, .list라고 넣습니다. 리스트 다음에는 행과 열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목록 단추의 행과 열, 행은 아까 iRow에서 구해놨습니다. 목록 단추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한 값의 열, 행 열이니까 열은 하나라서 0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문제 요구한 작업을 하셨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 사용했고 리스트도 속성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개만 수정해 주시면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도서 분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목록에 있는 도서 분류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고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폼에다 입력하기 전에 이 작업은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우리 i 아래다가 행 아래다가 이 내용을 두 번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도서 분류 선택하지 않았다. 도서 분류가 is 널 값이라면 lst 도서 분류의 값이 널 값이라면 then 우리는 메시지 박스 하나를 띄울 겁니다. 뭐라고 띄울 거냐면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 주실 거예요. 도서 분류를 선택하세요 라고 띄워 주실 거고요. 문제에 마침표가 없으니까 마침표가 있나요? 화면에 있네요. 마침표 넣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도서 분류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하시고요. 도서 분류의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lst 도서 분류에 가서 첫 번째 값,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셔갖고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셔서 첫 번째 값이 0 값이죠. 리스트 인덱스는 첫 번째 선택하면 0 값이 선택이 되니까 첫 번째를 선택할 수 있도록 0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else. 만약에 도서 분류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쭉 입력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보다 조금 응용이 되어 있죠. 만약에 사용자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메시지 상자를 띄우겠다. 잠깐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등록 버튼 도서 분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왔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작성하셨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입력하시면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전제가 되면 엑셀 시트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또 문구 수정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가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보기 가셔서요. 정가 여섯 번째 열에 입력한 정가는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txt 정가에 컨트롤에서 입력받은 값을 쉼표 천 단위 구분기열 넣다는 거는 샵 콤마 샵샵샵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성하신 게 맞게 되어 있는가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엑셀 창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도서 등록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선택 안 하면 등록 버튼 누르면 메시지가 나오고 첫 번째가 선택이 된다. 예, 확인되셨고요. 뭐 컴퓨터 일반이나 뭐 데이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도서명, 그다음 도서명에 와서 엑셀, 그다음에 저자에 와 오셔서 뭐 홍길동, 그다음 출판일을 뭐 2015년 10월 10일 페이지 수는 200페이지, 정가는 뭐 12,000원. 임의로 여러분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고요.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맞게 등록이 되는지. 도서 분류 맞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도서명, 저자, 출판일, 페이지 수, 정가. 정가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해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맞게 입력이 된것 같죠? 그래서 다른 문제와 조금 다른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포맷 사용하는 건 아실 것 같습니다. 포맷 함수 가로 열고 값 넣어주시고 형식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해서 LST 도서 분류에서 값을 선택하지 않았다. 값이 is null, 널값이라면 비어 있다면 메시지 상자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0값을 넣으면 첫 번째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서 분류를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블랭크가 아니라 널값이 아니라 뭔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엑셀에다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용 아래에서도 또 했었네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리스트 속성 하나 이용하는 문제가 더 언급이 되었으니까요. 예, 맞게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실행해 보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